서태후는 매일 연애를 하면서 과식을 한 탓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방서제를 독살한 다음날 업고인지 결국 그로 인해 죽게 되는데 죽기 전 다시는 자신처럼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72세로 황천행이 되었습니다. 서태후의 장례는 무려 120만 량이라는 거금을 들이며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장례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신의 혁명으로 중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정 짓기 어려운 군세력이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태후의 무덤인 정동릉을 도굴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부장품을 챙길 때 서태후의 시신은 옷이 벗겨지고 던져져 수모를 겪게 되지요. 도굴하던 군인들이 서태후 입에 넣어진 야명주를 꺼내기 위해 손가락을 집어넣자 야명주는 식도로 굴러 들어갔는데 다급한 마음에 초검을 가져와서 서태후의 입안으로 쑤셔넣고 입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세로로 갈라버린 후 서태후의 머리를 잡고 수차례 후려쳤더니 달걀만한 야명주가 서태후의 입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서태후의 시체가 처참히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광서제와 진미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억보로 여기고